미얀마는 동남아시아의 인도, 차이나, 반도의 다섯 개 나라 중에 한 나라이고요. 인구는 대략 5,5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남한보다 하면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135개 언어가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고요. 국민의 89%가 불교를 믿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버마족을 위한 신학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대다수가 불교도들입니다. 보그마율을 굳이 말하자면은 1,000명당 3명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버마족은 미존도 종족입니다. 이번에 브릿지 팀이 미얀마에 와서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통해서 교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신학교도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운영이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선물이에요. 우와. 나 1등 사. 이거 뭐예요? 크런치. 미얀마는 두 번째입니다. 색다른 사역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지 또 다른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야, 너무 일단 사역의 내용도 많이 다르고, 같은 지역에 가더라도 다른 느낌으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을 소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점이 일단 모임가가 얼마나 발전했을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함께하는 멤버들이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됩니다. 몇 가지만 광고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일찍 자주 갑시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함께 섬겨야 될 교회, 특별히 이제 어린이 사역을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미얀마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사역이 앞으로 이제 이들이 어떤 사역을 구상하는 이제 좋은 어떤 교육이자 또 그리고 현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로 온 선교사들답게 한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일 감정과 입지가 힘들지 않고 넉넉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새 힘 달라고 저한테 기도하고요. 회장님 기도로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새벽 6시 이제 반쯤에 모여서 양곤에 한 8시 반쯤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오는데 진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워낙 사역짐이 많다 보니까 무게를 초과하는 그런 요금이 1,000불이 넘게가 떴어요.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정말 많이 당황스러웠고 되게 혼란스러웠지만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뭐 어떻게 잘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현지인들을 만나는 게 너무 일단 기대가 커요.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과 만나고 그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되게 뜻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내일 그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돼요.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이 호텔 나인마일 앞에 도착했을 때 진짜로 우리가 중간중간 정말 안 될 상황이 너무 많았지만 그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조금 더 담대하게 해도 좋겠구나 하는 것들에 좀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웃으면서 기쁘게 잘 감당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다 같이 힘내보자고 그 말이 하고 싶은 것 같네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감정을 가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한 걸음만 먼저 걸어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예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고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만 조금만 더 우리가 신경 쓰고 하루하루 사역을 이끌어 나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브릿지 한 달의 기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됐는데 너무 잘 준비했고요. 우리 10박 11일 이 선교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평생 가운데 함께 한 몸으로 정말 멋지게 주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브릿지 화이팅! 좋습니다. 이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그 박해를 받아서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믿이잖아요. 그러면 노페리스 아마 우리가 남자는 세약을 세약. 아무 당신 뭐 주의비나요? 부티 표시는. 저요. 아무 당신 저 어쩌고 뭐 바다 나오는 대하 나오는 그. 我记得他妈第二话那几个，我记得导演，就是飞那彩的飞过，飞过飞那彩的飞过家具，我们要一起比。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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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번호야. 근데 이거 축하해 주세요.
날씨도 엄청 덥지도 않고 뭐 음식도 생각보다 제 입맛에는 잘 맞아서 뭐 지금 1차긴 하지만 저는 아주 즐거운 선교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뭐 언어적인 거라서 이제 소통이 좀 안 돼서 그렇지 같이 붙었던 시간이 이제 좀 1시간, 2시간, 뭐 3시간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교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느낌? 그런 게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힘 냅시다. 예, 뭐 선교 하러 왔잖아요. 맡은 바 임무 잘 마치고 후회 없이 돌아가고 돌아가서도 이 미얀마 선교 준비하는 기간 동안 끌어올랐던 그 열정 유지하고 파이팅해서 돌아가서도 좋은 관계 유지하길. 그 정도? 막내니까 짐이 될 수 있는데 그 짐이 되지 않게 내가 먼저 나서자. 내가 먼저 이렇게 행동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났고 영어를 하셔가지고 저는 의사소통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한국 사람 만나는 것처럼 똑같았어요. 제가 그래도 낯을 많이 가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낯을 안 가리고 잘 받아줘서 그래서 거부감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모태신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뭔가 여기선 낯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물어보니까 4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그래도 기독교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구나.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아무도 다치지 않은 거. 그리고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도 누구한테 짜증내지 않았던 거. 그게 감정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아 보였다는 거 일단 겉보기로는 그게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한국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지금처럼만 팀 케미를 보여주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다른 동료자, 사회자들이 저희한테 얘기해요. 니들은 여기서 얼마 있을까? 다른 분들은 여기에서 붙여오고 1년 만에 도망친 사람들도 있고 너희는 여기서 얼마 있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저희는 지금 2017년부터 여기까지 있었으니까 이것도 저희 능력으로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끝에가 두 단으로 겹치도록 이렇게 먼저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품들 세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같이 시작합시다. 여기 개구리는 멋있어요. 의자 보고 확인하고 울지 않게 흔들면서 붙이는 것보다 울지 않게. 내가 나를 쉰 부분은 맡고 있어요. 전 모세 맡았어요. 바로의 군사입니다. 바로. 지켜야 바로. 우리 배우님 힘드시니까 인터뷰 여기까지 할게요. 무슨 역할이시죠? 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십니다. 저 백성이에요. 저 머리도 백성 같지 않나요? 최면 술사인가요? 백성이고요. 힘없는 백성 1의 역할을 맡은 초리라고 합니다.
사냥을 하고 여기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겠지. 이런 거 좀 가만히 있어 봐. 미글라바. 미글라바. 잉글라바 잉글라바 애들 보니까 어때요? 아 너무 귀여워요. 여기 밑에 이거예요? 예. 거기 밑에 이렇게 되는 거네요?
훨씬 이쁘네. 이뻐.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어요. 딸은 뭐 피아노도 잘 치고 하는데 이제 아들이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제자 훈련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가위에 가위 치아 나가.
그래도 한번 해봐서 좀 경험이 있다 보니 스피드가? 스피드가 확실히 살았어. 이거 두세 번 안 하지. 상쾌해. 일단 찐걸레 친구들이 친구들의 얼굴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되게 벌써 그립고 좀 그런데 그 친구들이 보고 싶은 만큼 그리고 또 실수했던 거 막 다 다시 또 보완하고 해서 좀 더 잘 해보고 싶고 여기서도 또 좋은 추억을 쌓고 싶어요. 아니 그 마지막에 올라온 게 그거야. 연지야, 다른 사람 영상이에요. 잘 먹은 거 같다. 지겨워. 민글라바 기분이 어때요? 고생했어요. 아, 아니에요. 선발대가 고생했죠. 저희는 편하게 직항 타고 와가지고 닭고기 먹고. 콜라도 먹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내일 배고파요. 내일 빨리 갑조인 밥 먹고 싶어. 양식한지? 나 퓨전. 양식 먹은 사람이랑 같이 앉아서 퓨전을 먹을 거예요. 오늘도 네 파이팅 파이팅 기대되네요. 이것만 어 슈퍼스타 조선 씨 아니세요? 이거 한 번만 찾아 무거워 밑에 들어야 돼. 밑에 들어야 돼. 안 내가 안 할게. 됐다. 아니 안 돼. 그거 다른 사람 줘. 나 줄래. 잘 풀어지고 또 물총놀이도 하니까 금방 더 친해질 것 같아요. 걱정되는 부분 있어요? 오늘요? 오늘 없어요. 오늘 믿음으로 합니다. 오케이, 외계인 화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공짜 이거 원배짜 깍공짜 이거 그러니까 세 글자라고 돼. 원배짜 첫살 소감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기대하는 점 있어요?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닙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백성일 맡았습니다. 네, 백성일 맡았고요. 네, 그 더블 캐스팅이고요. 이제 열심히 곡갱신을 하는 이제 백성의 애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고와 어려움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하는 모습들을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역할 맡으셨죠? 백성이요. 백성이? 네. 커플이신가요? 네. 아~ 세트입니다. 아, 들어가서 강력 숨어야 돼요? 저 이제 갈게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글라바. 민글라바. I love you. 你那边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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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那边
아버지,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의 복음이 심겨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런 문들이 거의 하나에 15개씩 들어가 있어요. 이걸 흔들어서 시간 안에 많이 빼내는 게 의미는 있는데.
칠도 아틴다 아틴두 전으로 투엘로 얀원 다바레.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칠바레 디 소라가 디 요요 로기 루드에 가와 칠바레 다네 무뚜 바구 딘 어파운드나 달라세세 시제드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일하시고 역사시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약간 선교 끝나면은 선교 준비할 때는 약간 아 선교만 끝나봐라 이제 놀아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딱 그 교회 사역 끝나고 나니까 뭔가 되게 마음이 더 무겁고 우리가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그냥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고 기독교를 접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도 되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아쉽기도 하고 시원섭섭했다 했어요. 이제 저희가 그 미얀마 애들을 만나서 이틀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애들이 이제 저를 알아봐 줄 때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챙겨봐주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반면에 못 알아보고 이름도 못 외우고 그랬는데 애들이 저를 알아봐 줄 때 이름까지 외워주고 이럴 때 좀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막 있기도 했었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한 번이라 이게 안 와봤으면 진짜 이해를 못 했을 텐데 이번에 좀 갔다 와서 저희 이제 청년부 지체들이 아 이래서 선교를 좀 더 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좀 더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잘 세이는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알게 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거는 여러 지체들이랑 조금 많은 시간들을 조금 보낼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하고 개인적이고 되게 깊숙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현지 교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하나하나 전해질 때 정말 아이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모습들이 가장 많이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가 왜 필요한가, 왜 와야 하는가 그리고 해외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1박 2일의 사역을 통해서 제 안에서 아 선교라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라고 좀 정리된 것들이 좀 감사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서도 지금의 마음들을 잃지 않고 계속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위에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은혜들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기 되게 좋아했어 미얀마 사람들. 이 소감을 우선 모두 저를 도와줬던 한명학교의 사람들에게 들리죠. 네 찍고 저는 지금 시대 가서 남성교회 파송 선교사고 2003년 5월달에 이곳에 와서 지금 18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고 범마적 선교를 누리나 해요. 범마적 선교를 해야 되고 그냥 와서 만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만나는 대로 선교를 하게 되면 믿는 종족들을 하게 돼요. 미얀마 전체 교회에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개척하면서 신학교와 교회개척을 교단 사역하면서 주춧돌 셋이 있어요. 주춧돌 세 개. 기초돌이 세 개 있는데 첫 번째는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이거는 뭐 네, 개혁주의하고 두 번째는 새벽기도. 기도 안 하면은 교회가 절대 부흥 안 하거든요. 사랑하는 미얀마 개혁신학교 우리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 맞습니까? 비마시레 금야로 떼어가 딴신도들 빛들라. 우리가 과연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과 듣게 딴딴신신 엘로야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용진의 용진진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배아들께가 메아르의 어떤 신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에 하나 둘 의지가 없으셔. 아니 얘는 안 해. 의지가 없으셔. 여기 왔어요. 너무 깨끗하다고. 저기요? 바로 우리 옆방? 열심히 하실게요. 더욱더 힘들다.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예쁘게. 평소에 방도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시나요? 아니요. 나머지는 쓸어버릴까요? 어머. 입수 대기를. 라메 벨레 콜레. 아르두. 아르두. 타아르타. 타아르타. 이름. 지즈가 봐 살죠. 어디 드리자. 우리 교회 오늘
되게 많은 희망을 얻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너무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무너질 때가 많더라도 정말 그들이 마음을 잘 잡고 15년, 20년 후에는 지금 나오게 된 아이들과 그 마을 아이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모금을 알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대로 그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뭔가 확신이 있어요. 그냥 정말 희망을 많이 느껴서 그런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미얀마와 또 선교사님 사이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었던 하게 되는 열흘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곳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인생의 모든 시간을 바치면서 하시는지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선교 와서 누리고 가고 내가 뭔가를 전한다기보다는 배우고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생각들을 가득 채워주신 것 같아서 그런 것에 좀 감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청년들을 내가 보니까 확실히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세상 속에서 살긴 하지만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않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와서 거기서 하나 더 해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제 좀 나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갖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하고 이제 오늘 저녁까지 잘 지내다가 공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정결한 피 우리를 씻으셨으니 우리를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우린 연약하여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주님 앞에